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한 고등학생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흠결을 갖고선 나라의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분노하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본인 너무 좀 악랄했잖아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정말 고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아무리 자식의 잘못이라도 본인도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식이 그냥 징계 처분을 받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재판까지 가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책임 있고. 검사의 아들은 10번의 각종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학교폭력 최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욕심이 없었더라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이 그동안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그 실체는 말이 나가는 게 굉장히 극도로 멋있더라고요. MBC에서 하다 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함부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취재는 따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일에 쌓여 있는 사건의 진실. 그런데 민사고 졸업생인데요. 공익급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졸업생. 그에게서 듣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생활. 강약약강이라고 강하게 두세 개 나온 놈, 아니면은 이제 뒷배경이 좀 있는 놈, 이런 애들은 잘 대해줬었고, 자기 집안하고 위세를 가지고 자랑질을 해보면서 괴롭힌 거라서요. 언론 보도된 게 빙산의 일각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정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퇴 이후에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의혹과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폭력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관계된 많은 곳을 찾아갔는데요. 취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취재의 벽이 높고 단단했습니다. PD수첩은 취재 중에 총 117장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이 회의록과 판결문, 그리고 어렵게 만난 정군의 동창생들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이동우 씨. 그는 가해 피해 학생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아무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워낙에 규모도 작고 학생 수도 적고 너희는 마음으론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형제를 한 명을 거의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어놓고.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 고등학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해 명문 고등학교로 불리는데요. 학생들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말을 걸면 굉장히 잘 받아주는 밝은 친구였어요. 주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정도 저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속적으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해졌었어요. 공부하기 힘든가? 그냥 학교 생활이 힘든가? 그냥 다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졌다는 피해 학생 A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군. 수소문 끝에 연락된 또 다른 민사고 학생에게서
피해 학생 A군과 정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이었고 둘이 되게 처음에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 같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막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사소한 이유로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이제 같은 방에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방을 함께 쓰며 갈등이 생겼다는 것. 또 다른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 같다고 추측하는데요. 그 동아리가 정치 동아리예요. 정치 동아리. 정치 동아리는 막 진작에서 이런 동아리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냥 좌파는 공산당 컨셉을 잡고 네. 우파는 나치 컨셉을 잡아서 그냥 말 그대로 개싸움하면서 노는 동아리거든요. 아.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된 거는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8년 3월 민사구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A군의 진술. 제가 참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에게 넌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좌파 빨갱이 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문도 기숙사에서 배달받잖아요. 전 그냥 경향신문 봤는데 걔가 막 툭 던져주고 야 빨갱이 받아 그러고 저한테 걔 돼지라고 메일 하고 처음엔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A군에 따르면 1학년 5월경부터 정군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이 돼서 A군이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군이 친구들 앞에서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돼지 새끼가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너는 사료나 먹어야지. 구제약 걸리기 전에 꺼져. 후배들 앞에서도 정군은 A군의 말을 자르며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돼지 조용히 해. 돼지는 가만히 있어.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군이 피해 학생을 무시, 비하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군은 A군의 피해 진술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작년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말실수를 하면 제가 크게 창피를 주고 많이 먹으면 놀리기도 하고 장난으로 딴 데 가서 앉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게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짜증이 나서 말을 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친구가 그냥 웃고 넘겨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사고 학폭위 회의에 가해 학생 정군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 그는 아들의 행동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의도 없이 장난으로 말했다는 게 가해 학생 측의 주장. 그러나 친구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군은 피해 학생이 올 때마다 인상을 쓰며 매우 심하게 욕을 하였다. 후배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해 학생을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 너 피해 학생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이렇게 묻자 정군은 그냥 장난이라며 넘겼다. 야, 더러우니까 꺼져. 이 상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다. 또 정군은 다른 사람 앞에서 A군을 동물에 비유하고 냄새가 나는 존재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냄새나 오지마. 사실 우리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입냄새만 한번 맡아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의 자존심에 대해서 1도 고려를 안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 친구는 상당히 진화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A군은 동아리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해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 선동해서 토표에서 피해자 강제로 쫓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아리에서. 아, 피해자 친구를요? 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입학 당시 상위 30%였던 A군의 내신 성적이 나중에는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A군을 진단했던 담당 의사는 A군의 상태가 불안, 우울 증상에 자살 사고까지 동반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화해 정도가 없음으로 평가돼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은 9단계의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바로 전 징계에 해당합니다. 약 10개월 동안 언어폭력이 지속이 됐고 그 수위를 보더라도 다수가 있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외모 비하라든지 뭐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뭐 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언어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피해를 봤을 때는 전학 처분이 과하지 않다.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취소해달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정군의 전학 처분을 취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피해 학생 A군은 회의에 참석해 피해 상황을 또 한 번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매일 떠오르고 숨도 못 쉬겠고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요. 걔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름 들을 때마다 공황이 와요. 걔를 다시 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현명한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심을 신청한 정군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참석을 위해서 시험 이후로 재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심 일자를 미룬 건데 오늘 왜 가해 학생 정군이 참석을 안 했나요? 학폭위를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엄마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치위원회 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사과 드렸나요? 정말 너무 사과드리고 싶어요. 뵙고도 싶은데 근데 재심 신청 해놓고 해우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신고된 후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두 달 동안 가해 학생 쪽에서 아무런 사과가 없으면 피해 학생 학부모께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서면 사과 징계 조치를 받았던 정군. 그런데 분량이 A4 용지 3분의 1밖에 안 돼 다시 써오게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전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송모 변호사. 정군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면 폭력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때렸거나 돈을 뺏었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것이 대부분이라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남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욕을 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서 큰 충격을 받고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선 학부모 한 명만 전학을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위원인 장학관, 변호사, 경찰은 전학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군의 전학 조치는 취소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군은 언어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신체폭력은 14.6%인데 비해서 언어폭력 피해는 41.8%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언어폭력 피해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군의 전학 처분은 재심에서 전학 처분 취소, 즉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PD수첩은 정군의 전학 조치 취소 결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강원도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재심 회의에 참석했던 교육청 관계자와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재심 업무를 담당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 저희가 보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정군의 전학 취소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보통 이제 한번 처분이 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이행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날 텐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게 본다고요. 하여튼 저희 입으로 지금 다 피해 학생 간의 어떤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제 전학이 취소돼 학교에 남을 수 있게 된 정군. 당시 정군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데요. 주변에다가는 오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 안 했다. 너희도 나 알잖아. 나 그럴 사람 아닌 거. 정군이 전학까지 안게 되자 피해 학생 A군은 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군은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어요. 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자기 재산 3천억 원이라고 자랑하고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걔네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러다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저 같은 개, 돼지 같은 애들은 보호도 못 받고 신고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평소 정군은 친구들에게 검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통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수사팀 검사로 활동했고 2016년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찰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1%다. 대한민국에서 나 이상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몇 없을 거다. 또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정군을 상위 1% 기득권, 각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정군이 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식당입니다. 거기서 준 걸로 기억하는데 소칭 사과 상자 그 연출일 겁니다. 아마 이때 굳이 비타호백이었던 이유가 보통 이럴 때는 비타호백에 돈 담아주더라라는 의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생 그 발언 중에 검사는 돈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지만 생활에 부족함 없는 이유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정군은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권력 상태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이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이었다고 보기엔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집단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이 있었다면 판세가 달라졌겠죠. 정부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배경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학교 잡지에 기고한 정군의 글입니다. 권력 관계에 예민한 정군의 태도를 학교 선생님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을 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B군. 피해 학생 B군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목격했다는 동우 씨. 그러니까 누구나랑 이야기 잘했었거든요, 그 피해 학생. 근데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말을 조금 단답형으로 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B군도 정군에게 당한 피해를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을 바꾸자 피해 학생에게 하던 갈굼이 저한테 옮겨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자꾸 이제 맛을 들이면 이 권력감, 권능감, 통제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타겟을 찾아요, 보통은. 근데 전형적인 그런 레퍼토리를 보이잖아요. B군의 부모는 아들에게 정군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며 당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B군의 어머니는 권력을 통한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아들을 주의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 B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더 이상 정군과 함께 학교에 있을 수가 없었던 A군. 이번엔 A군 부모가 가해 학생 정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며 재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선 정군과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퇴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 학생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가치관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싶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집단 따돌림이라는 가해 정도와 비슷하다. 한 선생님은 정군의 부모님이 아들의 반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정군이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진술서가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썼으나 집에 가서 부모님이 바꿔오고 판결 나기 전에 분명히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걸 완벽하게 커버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겼던 반성의 마음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반성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재재심 결과 강원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정군에게 전학을 가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가는 대신 네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에는 전학 처분 등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민사고에는 학교 자체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건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자와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 밑에가 이제 학급 교체거든요. 한 학교 안에서 학급이라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집행정지가 되면 시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처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또 학교를 다니는 거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군과 A군은 한 학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퇴원해서 와보니 걔랑 수업을 같이 듣더라고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3교시 내내 손만 떨고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군을 마주쳐야만 했던 A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동작대교도 엄마 아빠 모르게 두 번이나 갔어요.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재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센 권력자고 그 권력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구나. 이러다가 정말로 취소가 되면 전학을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을 폭로하기 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차 피해라고 하게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괜히 일을 벌였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게 정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그 기다리는 1년 동안에 피해자의 고통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두 배, 세 배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전학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군은 학교 생활을 하며 동아리 친구들과 경제 토플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 이상은 학교에서 견딜 수 없었던 피해 학생 A군. 저희가 기숙사제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피해 학생이 학교 다니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법원에서 정군의 전학 조치 처분이 문제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맞다고 판결이 나자 연이어 이번에도 집행정지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인 대법원으로 간 끝에 전학 조치 처분이 맞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군의 전학 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밟았던 법적 절차는 총 10차례. 정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을 때 대응한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기의 전문성, 법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들이 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고 10번에 사실은 다른 학폭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정순신 아들이 유일하다고 그러거든요. 전학 조치를 내렸던 민사고. 정군이 전학 가기까지 11개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민사고의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학폭 사안들을 보셔도 네.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것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폭 관련한 프로세싱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일해본 적도 없고 네.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 프로세싱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학폭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네. 있는 모든 법적 절차의 것들을 경험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인권감독관을 지낼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의 인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자기 아들이 책임 없음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서울검찰청 인권감독관이었던 사실도 너무나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군은 전학 가기까지 왜 10차례나 되는 집행정지와 소송들을 진행했던 걸까? PD수첩은 그 이유를 듣고자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혹시 정순신 변호사님 요새 나오세요? 퇴사하셨어요. 1년 전에. 아, 1년 되셨어요? 오래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자택으로 입장을 들으러 갔습니다.
계세요. PD수첩은 정순심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 자식 입장만 생각한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에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